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록에 대장동 그분으로 거론된 조재현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혹들을 해명했습니다.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의 실명이 언급된 데 대해 초유의 일이라며 불편함도 감추지 않았습니다. 한소희 기자입니다.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.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실명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당사자인 조재현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. 익명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 보도와 현직 대법관의 비위를 조사하라는 정치인의 SNS 글을 꺼내 보이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.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. 대장동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, 일통화도 없었습니다. 자신의 딸이 김 씨 가족 소유 수원 아파트에 산다는 김만배 씨 녹취록 발언과 관련해선 딸 셋 중 둘은 결혼 후 각각 서울과 용인 죽전에 살고 있고 한 명은 자신과 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필요한 자료 제출은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습니다.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실명이 나온 데 대한 당혹감도 드러냈습니다.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. 실명 공개 발언이나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검찰은 필요하다면 자신을 즉시 불러 논란에 종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상당 부분 진행했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SBS 한소희입니다.